진인사 대천명이 제 좌우명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선거도 그런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하면 이제 철도교통의 요충지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중앙선 철도, 경북선 철도, 영동선 철도가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철도교통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가 아무리 현실 정치를 비판하고 비난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은 바로 정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가 약 20년간 검사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는 뭐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노력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틀을 변화시키거나 삶의 틀을 바꾸는 데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정치에 입문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는 법률가의 소양이 있어야지 그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의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위 말하는 50대 중반에 제가 한참 나이라는 점입니다. 예, 그런 50대 중반에 열정과 판단력, 경험 등이 어우러진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지역과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면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법률가로서의 기본 소양, 장점이고요. 또두 번째로는 약 20년간 검찰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동안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 또는 관료 조직의 경험,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으로는 좀 검사였지만은 검사답지 않은 소탈함. 그러니까 제가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어떤 분들이 아이고 검사답지 않네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탈함이 대중 정치인으로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50대 중반에 한참 일할 나이고 열정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예, 이번 선거의 주요 슬로건은 정권 심판과 세대 교체입니다. 그리고 영주 지역의 주요한 공약으로는 영주의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의 조기 조성, 다음으로 서산 영주 울진에 있는 중부 내륙 횡단 철도의 조기 완성, 또 2021년 영주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의 국비 투자 확대, 다음으로 항공 정비 산업 신성장 기반 구축, 또 국립인성교육진흥원 설립 등입니다. 제가 영주 지역에 와서 우리 시민들께 들은 얘기로 가장 큰 현안은 판타시온 문제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판타시온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한번 현장도 둘러보고 관계자 얘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종전하고는 조금 진척이 있는 것이 종전에는 낙찰 대금을 넣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잔대금까지 치렀기 때문에 이제 투자할 기업을 찾아서 그잘 연결시키면은 이 정상화 부분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진척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민간의 부분이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은 조정이 가능하다라면은 최대한 저희들도 힘을 보태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통적인 대책으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죠.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지 인구가 떠나지 않고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고 할 텐데요. 그걸 하려면은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공약들,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 뭐 조기 조성, 또 교통망을 확충해서 관광이나 여러 교통 인프라를 통한 이웃 인구 확대 등등. 뭐 저는 모든 부분의 중심이 인구 증가 또는 감소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의 중심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선거구가 이렇게 영주, 봉화, 울진, 영양이 함께 묶임으로써 영주로서는 바다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울진 쪽으로서는 바다로서는 내륙의 소비시장을 큰 10만 인구의 소비시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서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첫 번째 그 관건이 뭐냐면은 교통망 확대입니다. 지금 36번 국도가 이제 곧 편도 1차선이지만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영주에서 울진까지 4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 편도 1차선으로 된 도로를 36번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중부 내륙 그 동서횡단 철도가 완공이 된다라면은 진짜 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또 그렇게 발전되어야지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아침 저녁으로 이제 피켓 들고 시민들께 인사드리는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시민들이 모이시거나 또 많이 모이시는 장소에 가서 드리기도 송구스럽기 때문에 그 포럼 그 피켓 인사하고 그다음에 SNS를 통한 선거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SNS는 뭐 저희들 밴드가 회원이 한 4천 명 가량 지금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밴드 회원을 통한 그 선거 운동. 또 SNS 서포터스라는 또 그런 선거 운동을 통한 선거 운동 이렇게 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법사위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지금까지 일해왔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된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재조정 또는 그런 방향으로 입법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이 동서 내륙 횡단 철도라든지 36번 국도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우리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희들로서는 정권을 지금 잘못된 모든 그 현 정권의 경제 정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을 확실하게 해서 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역으로서는 뭐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방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지금 마비될 지경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경제는 더더욱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뭐 선거운동을 하기도 지금 송구스럽지만은 그래도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15 우리 총선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그 경선 과정에서의 그 뭐 이탈이라든지 서로 좀 갈릴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당내의 경선이었습니다. 당내의 경선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는 통합당의 후보가 결정되었고 또 통합당의 이름으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의 가치와 그 슬로건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모두 함께 해야 되고요. 그런 그 가치와 슬로건으로 함께 하자고 하면 우리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분들 모두 함께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지역 발전의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한다면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제가 영주와 이제 인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에 거주지도 영주로 이미 옮겼습니다. 영주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영주 시민으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약 2년 정도 우리 주민들 지난 종전 지역구에서 우리 주민들 직접 만나고 행사도 가고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약 2년 정도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알게 된 그 주민들의 어떤 민심이랄까요? 그 부분은 공통된 모든 분들의 공통된 주제는 지역 발전입니다.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잘 살 수 있고 화합될 수 있고 이런 지역 발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나라 전체가 지금 어떻게 지금 가야 될 것인가. 이 경제정책이나 안보정책 등등 모든 부분에서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굉장히 많은 그 인식들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지난번 종전선거구에서 제가 확인한 민심이었는데 그것은 새로 바뀐 우리 영주지역이 포함된 선거구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